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설교는 1절부터 13절이지만 봉독은 5절부터 8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육신과의 전쟁이란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어제는 주님께서 비를 주셨고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도 이 물과 바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주님의 영이 각자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마귀가 매우 싫어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 중 하나인 육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 마귀, 세상 이 세 대적 중에 오늘은 육신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육신에는 죄를 향하는 경향, 즉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을 이루는데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다른 자연의 법칙처럼 자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는 이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은 자기 중심적이며 욕심 덩어리이고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육신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과 하나로 취급을 받았고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에 대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원래 진노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시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격으로 들어오시어 영원히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이 죄의 몸으로부터 혼과 영을 분리시켜 주셨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으며 거듭난 영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며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또한 하나의 법칙으로서 모두 본문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육신,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떠한 합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매번 죄를 짓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의 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위치로의 우리의 새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육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마귀와 세상의 두 대적은 우리 밖에서 안을 향해 공격하지만 육신은 마치 간첩과 같아서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서 시시때때로 습격하는 이 대적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전에 육신과 붙어 있었던 혼은
둘이 하나였고 함께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와 분리된 지금에도 그때를 기억하고 육신의 욕망들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로마서 8장이 7장과 이어지는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는 육신과 새 사람의 갈등 속에서 비통해하는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바울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살펴봤더니 육신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가증한 사악함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자 할 때조차 악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면 온갖 종류의 생각을 넣어주며 방해하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도 더러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며 찬양하고 구령하는 순간순간에도 육신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나이든 청교도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까지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자신의 속사랑과 싸워서 자신을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기에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던 그는 다음과 같이 절규를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로 이 외침은 비단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른 동기로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을 말씀의 빛으로 부지런히 비춰보는 모든 이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가 한 위그노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봤고 그 설교들에 매우 기뻐했어. 그러나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불쾌해지는지 모르겠어. 밥 존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당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설교자가 아니다. 이처럼 육신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사람만이 육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애통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괴로워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7장의 결론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자신을 부르시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한 해방이며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8장입니다. 8장은 지상에서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죄함은 지옥으로의 정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죄로서 지상에 받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육신 안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따라 살면 지상에서의 삶을 죄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 그 자체만으로는 육신을 제압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위대한 보물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중 한 분이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부활케 하여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리신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산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령과 육신의 생각을 살펴보며 성령을 통하여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신과의 전쟁, 첫째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본문 5절입니다.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각임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마인드인 생각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치를 헤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유추해내기도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며 상상하고 기억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가장 많이 가장 깊은 본성에서 생각하기를 즐기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결과에 대한 처벌도 없으며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장만 주어진다면 그는 자신이 생각한 그 일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실 때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살펴보신 것도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그분의 생각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인간을 마음에 두셨다는 표현은 영어로 마인드풀인데 그분의 생각이 인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께서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이 작은 땅 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생각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두실 만큼 관심을 두시어 결국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도 마음과 혼과 힘뿐만 아니라 생각을 다하여서도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원수 육신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육신은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제시합니다. 육신은 욕심 덩어리에다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칭얼거리는 아이처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거 보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뿜어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붙잡아 그 요구를 들어주면 이 욕심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은 더욱 커져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수의 법칙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곡식 하나를 심어서 한 알만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에 심었다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술을 심으면 술 주정뱅이를 거두고 헐리우드 영화를 심으면 이혼을 거두며 TV를 심으면 성도착을 거둔다. 이를 잘 나타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셨고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리적인 물을 말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영원한 갈증을 채워줄 영적인 물, 즉 자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갈증은 잠시 해소해 주어도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지옥과 함께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의미는 들어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 확장한다는 의미이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지옥 역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이며 열기로 인한 극심한 갈증으로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해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한 방울만 달라고 외쳐도 그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갈망하는 곳, 영원히 만족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면에 앞서 물리적인 물과 대조적으로 제시되었던 영적인 물, 예수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이신 성령님 안에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고 이 만족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은 물리적인 나라인 천국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진 왕국이며 영원시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즉 영원한 만족과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낙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성령의 생각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여기서 지옥과 낙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과의 전쟁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과의 전쟁, 둘째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이 제시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세상도 이처럼 갖가지 생각들을 제시하며 시험합니다. 시험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제시, 인식, 논의, 결정입니다.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은 먼저 시험의 대상을 제시받습니다. 그 후 그는 그 대상의 실체를 인식합니다. 즉 자신에게 들어온 생각에 대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으로 논의하고 넷째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중 제시와 인식의 단계는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지 죄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으로는 죄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할까 말까 궁리하는 논의의 단계부터 죄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논의 끝에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면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일을 실행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이 욕심을 부리며 죄의 생각을 제시할 때 바로 이 제안을 제거하지 않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다면 욕심은 이미 속에서 잉태된 것이고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만삭이 되어 커져버린 욕심이 결국 죄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일단 죄에 대해서 논의와 저울질이 시작되면 이미 시작된 죄가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기가 그 이전에 단절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사망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사망이란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도 동반합니다. 성경은 향락을 사랑하는 여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따라가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죽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사라지며 믿음도 약해지고 간증도 잃고 첫사랑도 식어버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잃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시체같이 영적인 일에 반응이 없어지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친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이나 물리적인 전쟁은 둘 다 패배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전력을 다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지 패배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 결과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합지졸같이 전투만 일어나도 항복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시험은 이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요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상상들과 잘못된 지식들, 염려, 교만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최종 목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성령님의 음성에 매 순간 즉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죽기까지 지속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시험당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주의 2인자 앞에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사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 앞에 연약한 형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만큼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하기 그지없는 세 가지 시험을 준비하여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 번이나 시험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말씀의 칼을 꺼내어 즉시 베어버림으로써 싱거워 보일 만큼 간단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 아무리 대단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제시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논의나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내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쾌한 승리에는 승리를 위해 성경으로 부지런히 훈련했던 예수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즉시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셔야 했습니다. 저절로 생각 속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암송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식, 믿음, 인용, 사용입니다.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각각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때 사용할 칼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발휘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날짜 지난 전화번호 부보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칼을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절을 언제든지 인용할 수 있도록 암송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등을 모른다면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사탄도 세 번 다 성경을 이용하여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진리와 유사한 모조품으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시험일수록 진리와 너무 흡사하여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선악을 올바로 나누어 갈라내고 드러난 악한 것들을 주저없이 베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과의 전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의지를 가진 용맹한 군사들은 성경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으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과의 전쟁, 셋째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본문 13절입니다. 본문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제시됐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육신에 대한 승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복하는 관계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는 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 보좌에 앉힐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죽은 시체인 육신을 앉혀놓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내어드릴 것입니까? 이처럼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성경은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든 율법이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맺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도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복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육신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사서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쏟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인 라오디케아 교회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고서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지근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그런 삶을 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초반부에 살았던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주님, 저를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이다. 내 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단명하신 위대한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오 주님, 저를 주의 연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이후 짐 엘리엇은 좋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곳에서 2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유망한 젊은이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낭비이고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라우디케아 교회실을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불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는데 언제까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본화가인 동경 시부야에는 하치코라는 이름의 충견 동상이 있습니다. 하치코의 충성심에 감복한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동상입니다. 하치코는 약 80년 전에 시부야에 살았던 개로서 주인 우에노 교수의 출퇴근을 배웅하고 마중하는 충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회의를 하던 우에노 교수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의 죽음을 알 턱이 없었던 하치코는 시부야 역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치코는 매일같이 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 없이 유랑견이 된 하치코는 들깨 포획자들에게 쫓기기도 했고 역 노점상들에게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같이 역으로 나와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치코는 개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휘라리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치코는 질병과 싸우면서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하치코는 어느 날 역 주변에서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즉 말로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지 않는 자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주님 곁으로 간 럭만 박사는 스스로를 고물상의 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어뜯으며 성경을 소외했고 끝까지 싸우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주님의 충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군사는 달려가기를 마치는 날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육신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모인 모두가 자기를 군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발견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